시원섭섭하죠. 어? 섭섭하지만 시원한 점도 있죠.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기분도 있죠. 서울대학이 점차 조금 상업화되어가고 있다는 느낌? 그 지금 우리 사회대 바로 앞에 그 24시간 편의점이 있는데 난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24시간 편의점이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건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물론 편리해요. 편리한데 대학이라는 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요? 우리 인생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좀 대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이기고 인내하고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대학이 아닌가 싶으면 24시간 편의점이 이렇게 캠퍼스 중앙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.